농구 선수로 입단한 외야수 허정협이라고 합니다. 일단 너무 좋고 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훈련할 수 있을 거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서 캠프까지 오게 돼서 열심히 잘 해가지고 제2의 서건창이라는 신구 선수 신화를 한번 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은 다른 신인들과는 좀 다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절실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감독님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캠프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만두고 군대를 다녀온 거여서 군대 갈 때는 이제 야구를 이제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간 건데 가서 이제 야구에 대한 그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야구를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을 딱 굳혀서 나와서 대학교에 합류해서 운동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진짜 노력이란 걸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후회가 좀 남아서 군대를 가서 이제 생각을 다시 바꿨죠. 이제 다시 나가서 운동을 해서 제대로 끝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. 근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병호 형이 좀 잘 챙겨주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신인이고 혼자 처음에 야수 신인은 저 혼자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옆에서 이제 뭐 해라 이렇게 말씀 좋게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힘이 일단 좀 좋은 것 같고요. 유연성이나 뭐 어깨는 투수를 좀 해서 자부심이 있고요.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장점이라 이제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게 삼루수를 보고 있었어요. 투수는 이제 네.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투수하고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타자를 하면서 저는 신인이고 여기 캠프에 오게 된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올해 이제 시합에 이제 시즌에 들어갈 맞춰져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일단은 제가 올해 시즌에 들어가서 이 팀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보다는 감독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준비 잘해서 일단 2군에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언제든지 1군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2군에서 시작을 하니까 2군에서 홈런 20개 정도 치고 싶어요. 20개, 도루 20개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20을 해보고 싶은 표현은 있습니다. 이제 막 신인으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잘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